저 말 한번 뱉으면 하거든요. 겁이 많아요. If I had known then what I know now, I wouldn't have said what I said. 안녕하세요, 세연초입니다. 지금은 7월 14일 8시 42분. 일어나는 거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금 밥도 먹었고 이렇게 도시락도 싸고 했습니다. 원래 7시 반에 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피로해서 그냥 좀 쉬다가 이제 챙기고 박스로 가보려고 합니다. 이제 챙기고 박스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와요. 방금 이제 박스로 왔고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오늘 오전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바로 끝냈고 루프 요거랑 요거는 두꺼운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얇은 데서 앉아서 시작했습니다. 아 힘드네요. 나 좀 쿨다운 하고 해보겠습니다. 방금 이제 존프 90분 정도 했고 아 딱 90분 했어요. 90분 했고 이제 걸음짐질 좀 하고 밥 먹고 쉬다가 아마 세션 2를 할 것 같아요. 밥 먹을 때 봬요. 오늘도 똑같은 점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항상 같은 일상이지만 저는 이 일상이 너무 좋습니다.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힘들긴 한데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요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중간에 포기할 거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.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일은 모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제가 후회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. 제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? 달라집니다. 왜냐면 처음이 쉽지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운동할 때만 그런 것 같긴 해요.
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일에 임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먹고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온다. 응? 뭐 먹고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온다. 어, 가자. 아니, 아니, 가자. 일로 와. 일로 와. 한국말 알았는데. 가자! 따라오네. 근데 너무 무서워. 무서워. 내가 옛날에 너무 착해서 쳐다봐서 이렇게 했는데 물 뻔 해가지고. 겁이 많아요. 밥이 안 줄어요. 아침을 많이 먹고. 아침에는 뭐 먹었냐면 고기에, 밥에, 사과에, 또 뭐 먹었지? 당근 주스에, 콜라에. 전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었거든요. 오늘 영상에는 안 담았는데 조금 먹었어요. 안 먹으려다가 안 먹으면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거 하고 같게 똑같이 하고 5분 동안 그 다음에 60개 태울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보하지 마 나중에. 양보하지 말래. 아 벤치가 안 밀려. 벤치가 안 밀려. 키웠어. 키웠어. 아 저 어깨가 오른쪽이 안 밀려가지고 제가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. 평소에 잘 안 해서. 일단 오늘 세션 2 와드 하나 끝. 오늘 하루 끝. 오늘 하루 끝. 근데 냉탕 우리 잘하는 것 같아. 저기요. 냉탕 좀 늘었어요 우리. 어. 여러분 이제 제가 보내 아,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이제 3분 참습니다. 3분. 이제 3분? 10분. 네. 이제 30초. 이제 10분까지 제가 한다 했죠. 저 말 한 번 뱉으면 하거든요. 10분까지 하고. 네. 10분까지 하고 제가 딱 가겠습니다. 네네. 이겨내야죠. 인생은 이겨내야 됩니다. 그래야 성장합니다. 오랜만에 저희 걸어갑니다. 요즘 보기에 좀 겨워가지고. 그래서 오늘 세션 1 하고 세션 2 하고 아까 영상은 못 찍었지만 보조 운동 하고 10시쯤에 와서 오늘은 좀 빨리 퇴근하네요. 그래서 아까 찍지 못해서 보조 운동 하고 냉탕이랑 사우나 좀 하고 하루 마무리. 카메라도 무겁다. 아, 저도 카메라 무거워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. 나는 바꾸면서 들고 있지. 아, 저 상체 오늘 하루 종일 상체만 했잖아. 맞아. 피치 하이킹? 이게 엉덩이.
왜 저렇게 신났니? 이제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밥 하고 씻고 먹고 빨래하고 할 거 같네. 영상 올리고 내일은 늦잠. 내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. 계속 잘 거예요. 아, 일단 손 씻고 오겠습니다. 이제 방금 씻고 나왔고 닭볶음탕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가문 실패. 뭔가 지금 냄새 엄청 좋아요. 지금 설렙니다. 저거 먹을 생각에. 버섯, 아보카도, 밥, 닭볶음탕. 잘 먹겠습니다. 아보카도 좀 떠봤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이가 있을란가? 맛 없을 수가 없죠. 제가 그냥 있는 거 다 넣긴 했는데, 그쵸?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. 네. 그냥 다 때려넣으면 맛있죠. 대박이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김치야. 너무 맛있는데요? 오. 자, 또 저걸 다 먹을 수 있을지. 당연하지. 케첩, 바베큐 소스, 간장, 고추장. 그냥 있는 거 진짜 다 때려넣네. 그냥 그것만 넣는데 김치. 김치 넣고. 아, 진짜 맛있다. 거짓말. 진짜 아니야. 진짜 맛있어요. 김도 먹어야지. 등? 김. 가져오라고요? 아, 먹을 건 먹어. 먹을 건 먹어. 먹을래. 가져오라는 게 왜요? 그거 알아? 너가 잘 먹어줘서 좋아. 그 요리한 사람들이 요리하고 맛있게 먹어주면 되거든? 전 진짜 잘 먹어요. 와, 진짜 너무 맛있어. 인정할게요. 박스 차리고 옆에 이거 하나 해요. 엄마 들었어? 아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일단 김치가 맛있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미국에 파는 이 당근 있잖아요.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아니라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당근을 보고 성한 부분만 골라내 작게 잘라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래요. 그래서 이게 자른 거래요. 껍질도 빼고 껍질도 깎고 콩 써는 깍지 콩 써는 기계로 당근을 잘라냈고 약 5cm의 크기의 미니 당근이 탄생했다. 씻지 않아도 되고 한 입에 쏙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그래서 당근 소비량이 약 2배 늘었답니다. 대박이다. 마이크 유로 색이 만들었대요. 마이크 유로 색. 색? 아,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오늘은 그때보다 양이 많아서. 너는? 근데 이거 거의 다 먹었다고. 넣어놓으면 되겠다.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. 야야야야. 가지 마! 아, 왜 이렇게 웃기냐. 결국 이거는 맛이 이상해서 못 먹겠습니다. 아, 내일 여기다가 파스타? 밥? 파스타? 아, 볶음밥도 괜찮아. 볶음밥 맛있을 것 같은데? 괜찮은데? 볶음밥 해볼까? 내일 아침 볶음밥. 고기 좀 더 이렇게 넣고. 아니. 근데 아, 이걸 이거 다 배 분해해서 내가? 분해해서. 고기 좀 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, 터키고기. 아, 우리 그 생고기가 없구나. 아니, 터키고기 그냥 넣자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일요일. 오늘 하루 이렇게 밥 먹고 다니까 설거지까지 다니까 8시 17분 됐습니다.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. 하고 내일 아침에 늦잠 자고 뵙겠습니다.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꿀잠 각. 일단 저희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